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한대. 그럴 때 도함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 들어간 형태는 뭐야? 미분 정의 중에 x 더하기 h 이퀄이 미분 정의잖아. 그래서 미분 정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분 정의를 쓰는데 답안 작성할 때는 이리 앞에 뭐를 구해놓고 써야 돼. 왜 그런지를 미분 정의를 한번 써볼게. f'x는 도함수 정의가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고 h분의 fx 더하기 h를 요 식을 써서 바꾸면은 fx fh 빼기 2xh 빼기 fx요. 그래서 이 fx가 사라져. 남는 게 뭐냐? limit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h 빼기 2x가 남아. 근데 이걸 계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그러면 이용하는 게 뭐야? f'0가 1이란 걸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f'0는 미분 정의로 가면 limit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에 0 더하기 h 빼기 f0이에요. 그러니까 fh 빼기 f0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이거하고 얘가 뭐가 연결이 되는데 f0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f0 과자에서 얘가 뭐야? 양쪽에 이 식에다 xy에 0을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빼기 2 곱하기 0이니까 F0이 사라져서 F0이 0이다. F0이 0이니까 이게 사라져서 H분 FH 극한이 1이다. 그래서 얘가 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 답안 작성에서는 이거부터 먼저 적겠지. 갑자기 뜬금없이 00을 넣지. 그거는 뭐다? 실제로 이 과정, 풀이 과정에서 필요했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래 됐다는 거 생각하시고 나는 왜 처음부터 0 넣지 않았지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푸는 과정과 서술 과정은 달라서 그래. 그래서 서술은 이렇게 순서 가지만 풀이는 이렇게 가다가 앞에 거를 계속 활용해 주면 된다. 자, 됐죠?